정말 여러분들이 몰랐던 깜짝 놀랄만한 비타민 D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자, 굶어도 안 빠지는 살,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다. 주부님들이 특히 비타민 D를 잘 챙겨 드셔야 되는 충격적인 이유가 최근 발표되었는데요. 군살 때문에 아무리 굶거나 아무리 뛰어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,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비타민 D 때문이라는 거죠. 뛰고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,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일 수 있다는 제 말에 다들 놀라셨죠? 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타민 D의 체중 감량 효과는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실제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. 비타민 D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최근에는 지방 합성을 막고 빨리 분해해서 살을 잘 빠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. 실제 통계를 보면 비타민 D 혈중 농도 5나노그램이 증가될수록 이 본인 체중의 10%가 감량된다고 해요. 10%? 네, 10%. 어마어마하죠? 검증 맞아야 되겠다. 먹어야 돼. 이것은 실제로 비타민 D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의학계에서 비타민 D의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. 왜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? 이 비타민 D가 우리의 호르몬을 다 지휘하는 지휘자이기 때문이에요. 실제로 그 식욕하고 기분을 주관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부터 당을 이동시키고 남은 당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인슐린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데요. 자, 그러면 영상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까요? 네.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요,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요. 그러면 인슐린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분비가 되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. 어머, 지방 붙는 것 봐.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남들보다 몇 배 노력해서 살을 뺐다고 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. 왜요? 요요가 쉽게 오는 체질이 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살이 잘 안 빠지고요, 금방 찌게 됩니다. 실제로 저희 환자들을 보면요,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검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수치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타민 D 수치만 맞춰둬도 살이 훨씬 쉽게 빠집니다. 아, 진짜.